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황금동에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드란노 대로변입니다. 드란노 대로변에서 이 길을 따라서 약 150m 정도 걸어가시면은 우측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요. 오늘 건물은 정말 이쁘고 멋스럽게 잘 지어진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매물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이 방향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드란노 먹거리타운이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또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약 30m 앞에는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오늘 건물 외관과 내부 모습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걸어가고 있는 도로는 도로 8m 통과 도로가 되겠고요. 오늘 건물 북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허실 없이 정말 꽉 차게 이렇게 4층까지 올라간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면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이제 정면에 보일 텐데요. 저기 바로 뒤편이 또 어린이 해관 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상철이죠. 대구 지상철 3호선이 지나가는 자리로 지상철까지는 다소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도보로 약 10분 정도 이제 걸어가면은 또 지상철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걸어왔던 도로변에서 여기까지는 약 한 80m 정도 걸어오시면은 첫 번째 골목길 레거리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코너 건물이 하나 보이실 텐데 코너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멋스럽게 이쁘게 잘 지어진 건물, 이 건물입니다. 자, 건물 앞에 도로 8m 도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 북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북도로를 접하고 있으면은 항상 이제 말씀드리듯 보시는 것처럼 4층까지 허실 없이 반듯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1, 2층 상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층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1층에 상가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건물은 북도로를 접하고 있지만 뒤로 살짝 물려서 앞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주차는 전체 우측부터 해서 전체 6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전체 7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전혀 불편함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 전면 보시는 것처럼 롱브릭 타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았습니다. 1층과 2층은 보시는 것처럼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 통창을 사용해서 신성이 아주 좋은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층과 4층 부분에 보면은 창문틀이죠. 창문틀을 벽보다 조금 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함으로 해서 빗물, 오늘도 이제 비가 오는데요.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효과도 있는 창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건물 우측으로 보시면은 계단실인데요. 계단실 쪽에는 전체 통창을 사용해서 계단실도 아주 밝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건물 상가 부분 인대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파충류 쏘룸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보증금 2천에 200만원에 지금 현재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은 상가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부티샵이 보증금 1000만원에 100만원, 그리고 네일샵이 보증금 1000만원에 80만원, 이렇게 임차가 완료되어져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층 부분은 3룸 한 가구, 4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에는 주인실에 단독으로 구성되어진 상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옆집과 비교를 해봐도 옆집들과 비교를 해봐도 정말 오늘 건물은 흔하지 않게 롱브릭 타일을 사용해서 이 동네에서 단연 어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왼쪽 편 측면에 보시면은 아이보리 색상의 드라이피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집과 이렇게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호들마다 또 옆쪽 벽면에는 사면시설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설치를 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건축하셨는 분이 정말 꼼꼼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도 보신 것처럼 에폭시나 우레탄이 아닌 인도블록을 이렇게 깔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목길과 내 집 경계 사이에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주차장 깨진 현상이 없도록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았습니다. 자, 행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CCTV 잘 돌아가고 있고 계단 공간 밑으로 또 공간이 충분히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넉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단실 벽면 쪽에는 보시면 지금 전체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타일 들뜸 현상이나 깨짐 현상은 전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주인실에부터 제가 설명드리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5층 버튼을 눌러도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4층 주인실 현관 바로 코앞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카드키 없이는 이제 눌러지지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요. 3층에 내려서 걸어서 또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층 엘리베이터 내리시면은 바로 반계단 올라서면은 오늘 건물 중문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중문이 아니고 이제 방화문이죠. 방화문을 한번 열고 들어가 볼게요. 방화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통창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 느낌이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펜턴트 조명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보면은 반계단 또 더 올라서면은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보이실 텐데요.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현관 코앞까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바닥 보시면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 아주 멋스러운 대리석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복도 쪽에도 이렇게 도장 제품을 사용해서 굉장히 밝게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은 정말 건축주분들 마인드, 그리고 꼼꼼함이 복도 쪽에도 이렇게 묻어납니다. 자, 제가 올라왔던 계단이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옥상 올라가는 계단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 옥상은 주인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스러운 계단 대리석은 또 보시는 것처럼 옥상 공간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현관 안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움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중문을 제가 먼저 와서 열어 놓았는데요. 이중문도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과 가장 잘 어울리는 화이트 색상에 이렇게 이중문, 고급스러운 이중문이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중문을 열고 딱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네 칸짜리 피큰 지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일괄 소등 스위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또 자주 신는 신발, 여기에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저렇게 조명까지 설치를 해 두고 있고요. 공간 잘 배 놓아놨습니다. 자, 들어서면 바로 가운데에는 거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거실 왼쪽으로 첫 번째 방, 그리고 거실 우측으로 두 번째 방, 정남향을 바라보는 3베이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쪽으로 3베이 구조가 나오려면 전면 길이가 아무래도 많이 길어야 되겠죠. 오늘 건물 전면 길이가 정말 넓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남향을 바라보는 3베이 구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건물 다른 건물들하고 조금 틀리다 하는 게 나타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건물은 청고 높이입니다. 청고 높이가 보통 아파트 청고가 마감을 다 하고 나면은 2.3m예요. 근데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4m, 청고 높이가 4m 이렇게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개방감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건물은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해 놓았습니다. 모두 다 친환경 페인트, 도장 제품을 이제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고 밑으로 보시면은 은은하게 조명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청고 밑으로는 우물형 천장을 해서 정말 이렇게 멋스럽게 잘 해놓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고 높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인테리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실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방 공간까지 정말 곡선으로 이쁘게 잘 꾸며 놓았는 것 같습니다. 자, 거실 청고 밑으로는 또 보신 것처럼 실링팬과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전남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창호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 보면은 커튼이 쳐져 있는데요. 창호도 정말 큰 창호를 이렇게 설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조망도 앞에 막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조망도 아주 일품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바라보는 주인세대 인테리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방 역시 마찬가지로 층고가 높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우물형 천장을 저렇게 두 개로 이렇게 표현을 해냈습니다. 층고 높이가 높지 않으면 저렇게 절대 표현해내기가 어려운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물형 천장을 두 개를 만들어서 간접 조명도 아래 위쪽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오늘 집 안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건물은 카메라에 이 표현이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방하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방 창호도 보신 것처럼 굉장히 넓은 창호를 이렇게 사용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도 일조량과 조망이 정말 멋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방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창호 맞은편으로 보면은 우측으로는 화이트톤의 붙박이장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또 보시는 것처럼 화장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도 이동을 해보면 오늘 건물 정말 주인 세대 내욕실도 정말 이렇게 멋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창고 높이도 방과 똑같이 4m 정도 높이가 되고요. 그리고 1200, 600 타일 무게감 있는 타일을 사용해서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욕조까지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으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건물 정말 건축주 마인드가 정말 꼼꼼하고 정말 멋지게 잘 지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디테일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잘 지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역시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망근과 일조랑은 멋지고요. 그리고 층고 높이 똑같습니다. 정말 높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방에도 개방감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 크기는 또 카메라에 표현이 다 안 될 텐데요. 다른 건물 주인 세대 안방만큼 이렇게 넓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도 전혀 문제 없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세 번째 방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아치형으로 이렇게 또 인테리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예쁜 딸이 있는 딸방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아마 안성맞춤이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방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이죠. 세 번째 방이죠. 바로 또 정면에 보시면은 세 번째 방도 정말 큰 창호를 사용해서 세 번째 방에도 이렇게 조망이 정말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에서 동서남북으로 조망이 있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한 번 더 영상에 비춰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의 하이라이트 기대하셔도 좋을 주방 공간으로 이제 왔습니다. 자, 주방 공간도 정말 거실만큼 넓게 이렇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앞으로 가보겠지만은 우측으로도 공간이 아주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납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는 조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고가 제품 한샘 정품의 키 큰 붙박이장 시스템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또 비스포크 냉장고 세대 옵션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바로 가운데에는 굉장히 큰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벽 쪽과 위쪽 부분 보시면은 전체 3면이 천연 대리석으로 이렇게 고가의 제품이 사용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가운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인덕션. 가운데 보시면은 또 코드까지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는 인덕션이, 고급스러운 인덕션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천고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말 은은하게 오늘 집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분위기가 정말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방 쪽에도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앞에 개수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개수대 앞으로 전체 통창을 사용해서 정말 한 폭의 그림 액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설거지 할 때도 정말 힘드실 때 밖에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은 그런 힘든 기분은 싹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도 제가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는 세 칸짜리 상부장과
그리고 이어지는 밑으로 하부장과 이어지는 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쪽으로도 한샘 정품의 이렇게 수납장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식기 세척기까지 이렇게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보면은 또 발코니 이렇게 또 다른 세탁실 겸 베란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정면에는 또 보조 싱크대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멘션하는 음식 충분히 이제 드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외욕실이죠. 외욕실도 보시는 것처럼 정말 고급스럽게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파티션까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샤워기까지 이렇게 갖춰져 있는 화장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인 세대에 다시 영상으로 분위기 한번 비춰드리고요. 비춰드리고 나서 옥상으로 제가 한번 더 올라가 볼게요. 자,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건물의 장점은 옥상이 또 주인 세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옥상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건물 옥상 사면 옹벽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옹벽이 제 키보다 훨씬 높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은 옥상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조망은 큰 조망은 없는데요. 애기들 키우는 분들 다른 집에는 또 이렇게 옹벽으로 되어 있지 않고 눕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전체 이렇게 옹벽으로 아주 높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애기들 키우는 분들 여기에 수영장을 설치해서 여름철 더울 때 수영장을 하나 설치를 해서 애기들과 이제 놀면은 아주 좋을 것 같은 옥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 건축주 마인드가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옹벽 위쪽으로는 전체 또 징크 판넬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징크 판넬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계단실 위쪽에도 보시면은 전체 징크 판넬로 이렇게 덮어두고 있기 때문에 독도에서도 누수가 전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옥상에서 다시 안으로 왔는데 이 공간에도 테이블 하나 두고 여기 앉아서 북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통창이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요. 앉아서 또 바라보면은 대구 야경이 한눈에, 전경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기 티타임을 가지셔도 좋을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복도 바깥으로 나가서 또 내려가면서 층층 가고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주인 세대에서 3층으로 내려갔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3룸 하나, 4룸 하나 이렇게 두 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룸은 현재 2,100만원, 그리고 4룸은 2억에 10만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계단실 쪽에는 이렇게 통창을 사용해서 계단실도 아주 밝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2층이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또 바로 앞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요. 문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해놓고 있고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왼쪽으로 먼저 이제 네일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부티샵 되어 있습니다. 두 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쯤에서 매매 상세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3가구, 3룸 1가구, 4룸 1가구, 주인세 단가구로 전체 6가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7가구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1층에서 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6가구라고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261.3제곱미터, 구단위로 79.04평, 건물 연면적 504.29제곱미터, 구단위로 152.54평, 사용승인 2022년 7월 27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24억, 융자 13억 4천, 보증금 5억 6천, 인수금액 5억, 월수입 510만원에 은행이자 67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현재는 마이너스 160만원입니다. 주인세대까지 전세로 놓았을 경우 인수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세대 직접 거주하면서 융자 없이 사용하실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성구 황금동에 아주 멋스럽게 꾸며진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